8회 대구 수채화 공모전이 있었고 출품을 위해 오랜만에 큰 그림으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각난 것들을 그려보자며 그려온 것이 전부였는데 너무도 감사하게 특선을 받게 되었네요. 이전에 그렸던 그림 중 삶의 굴레를 다시 그리자 주제로 정하고 20호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이전과 같았지만 그때와는 또 다른 그림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답답해 보이던 부분을 더 넓게 만들어주고 보다 생명력이 넘치는 분위기를 원했습니다. 여전히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주어진 환경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열심히 하지 못한 지난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림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색각 이상 문제를 탓하며 주저앉아 있던 저와는 달리 열심히 꽃을 피워낸 이가 숱한 질문을 건네오더군요. 그래서 너는 열심히 살고 있느냐고 말이죠. 여전히 주저앉아 시간을 버리고 있지 않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 그림을 그리면서 몇몇 날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후회가 참으로 가득한 날들이었어요. 의미 없이 흘러간 하루하루를 담아내는 마음으로 작은 돌을 하나하나 그려 넣었습니다. 후회스럽고 괴로운 감정이 모이는 꽤나 괴로운 과정이었지만 이런 날들이 모여 이름 모를 꽃의 삶을 돋보이게 해주리라 믿었습니다. 담고자 했던 것들에 비해 제 자신의 실력이 너무 모자라 더 애써주지 못한 것이 참 미안한 그림입니다. 그럼에도 특선이란 결과가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이네요. 그간의 날들이 아주 헛되진 않은 것 같아서요. 하고 싶은 말과 생각을 잘 담아냈는가? 여전히 그것을 생각하면 이 그림의 완성은 너무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삶의 굴레는 앞으로도 많은 생각을 남길 테죠. 이런 생각들을 앞으로도 잘 그려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많은 것들을 곱아보고 그림으로 담아내는 사람이 될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를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